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허투루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임박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 세 차례가 나오지요.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처절한 기도예요. 42절에서도 보면 두 번째 나아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민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한 그런 아픈 기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기를 요청하잖아요. 하지만 지나가기를 요청하시면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면 자신은 아버지의 그 원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동참했던 그 제자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이 세 사람을 보세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처절한 기도하시는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또 43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말씀하시죠. 또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그들이 자고 있었다는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35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쉽게 동조를 하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장담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태도로 주님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 제자들의 잠든 장면 생각하면서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36절에 예수님께서 좀 더 앞으로 나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뭐 특별히 장소를 콕 집어 지정해서 여기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그 말씀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무슨 화려한 자리, 영광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자리를 향해서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보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시려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앉아 있으라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날 눈이 잠들어 버린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또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깨어 있을 걸 독촉하셨죠. 실제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44절에도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도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나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46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시자고 하는 겁니까? 식사 자리 가자. 사람들 만나는 자리 가자. 무슨 영광 받는 자리 가자.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 지시는 자리 가자는 거예요. 이제 곧 붙잡혀서 재판받을 자리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자는 주님의 제안이지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려는 헌신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러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도리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그래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거기에 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 있는 자리에 가시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 없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붙잡혀 매맞고 또 십자가 지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무덤에 들어갈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자리, 고통을 받는 자리 안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리, 영광의 자리나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무슨 영광을 입으시려고 성육신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처절한 기도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갈 자리,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그런 삶을 함께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소득과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를 위해서 사는 때가 많았고, 주께서 가라 한 자리에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기를 좋아했고, 주님이 내려가라 섬기라 하셨지만 오히려 내가 섬김받고 내가 올라가기를 더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앉아있으라고 하신 그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하나님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강림이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모하는 때이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의 심령을 회개시켜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그 지켜야 할 자리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던 그 사역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온 가족들이 다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부모도 잘 믿고 자녀들도 잘 믿고 후손들도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